어디서부터? From among these. 자, 우선 보세요. 이 연필들 가운데서라고 할 때에 앞에 문장 전체를 보니까 choose a pencil을 했어요. 키워드는 뭐예요? 예, 펜슬입니다. 명동 중에서 choose는 동사고 펜슬은 명사 아닙니까? 예. 그때는 명사의 우선권이 있죠. 명동 대부, 명동 형부 그렇게 우선권이 있다고 그랬죠. 펜슬입니다. 그 연필. 연필 뭐하래? choose 고르래. 이 연필들 가운데서 키워드는 뭐예요? 연필들. 아 근데 이미 앞에 펜슬이 와있는데 또 펜슬즈를 써야 되겠어요? 그냥 이것들을 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럴 때 대명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hese가 온거죠. 그죠? 이것들 가운데 이것들 가운데로 붙어서 이것들 중에서 붙어서 이것들 중에 그럴 때 뭐였어요? 아 어몽이었잖아요. 연필들이 적어도 세 자루 이상인가 보죠? 아이 우리 전치사 공부하면서 기초 공부하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에? 저 2번 저 2번 누구 승철이 학생 한번 설명해봐. 비트인가 어몽. 그렇지. 아니 그 안 써도 돼. 키워드만 딱 얘기해봐. 예. 그거라 그거야. 비트인은 어몽하고 비트인은 둘 다 뭐뭐들 사이에 그 말인데 그죠? 비트인은 뭘 생각나요? 우산 그죠? 비틴다 남녀 둘 사이에 비틴다. 오케이? 어멍은 뭐였어요? 어멍한 여자들 셋 이상이 모여서 그 사이에서 접시가 깨진다. 예. 그래서 딱 연상 키워드는 뭐예요? 그럼요. 우산 그 다음에 뭐? 접시. 잘했어요.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저 옆에 여러 친구들 지금 웃고들 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우리가 전치사 비트인과 어멍을 비교하면서 그 익혔던 게 얼마나 그 바보같이 익혔던 일반적인 방식이 그러냐고 내가 강력하게 설명했던 거 얼마 전에 했던 거 생각나죠, 그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이거 저 웃고들 있는데 화면으로 보니까 웃고 있는데 그럼요, 비트인 남자와 여자가 둘 사이에 가는데 우산으로 비가 튄다. 거기서 떠올려지는 이미저리는 우산 하나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멍은 어멍한 여자들 셋 이상 사이에서 접시가 깨진다. 그로 키워드는 접시라고요. 그러니까 비트인과 어멍 용법 그러면 다른 사람들 한참 동안 설명하고 헷갈리고 할 때 여러분들은 우산과 접시 그겁니다. 이게 바로 아하아라 잉글리시의 뭐죠? 알파 베타 오메가와 비법입니다. 비법 이런 걸 보고 비법이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여친구들 각자 지금 다 따로따로 각자 집이나 뭐 셀폰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을 텐데 지금 말이죠. 보면은 여러분들 중에서 지금 반 이상이다 박수를 쳐요. 그거예요 바로. 그걸 느끼니까 from among these. 우리는 이 from among이 뭐 이중 전치사건 뭐건 상관없어요. 아 이것들 가운데로부터 아 그러니까 당연히 from among 나오는구나. 이것들 these 가운데 among 붙어서 from. 내가 다시 말합니다. 키워드인 이것들 그 다음에 끝에 나오는 가운데로부터 이 위대한 엄마 뱃속 마리아 조사 토시가 가운데가 뭐뭐들 사이에 어멍이 나왔고 서 뭐뭐로부터 이 말 때문에 프랑어멍이 나오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면 얼마나 대단합니까? 혹시나 우리 지금 시간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뭐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뭐 대학생들 이 학생들이지 지금은 낮이기 때문에 뭐 일반 학생들은 지금 거의
여기에 지금 참여를 못하고 있는데요. 그러더라도 이게 지금 계속 다 방송 자체가 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중학생들이나 뭐 혹시 기초 공부하는 고등학생들이 필요하다면은 오른쪽 보십시오. 푸른 어망어망어망어망어망 푸른 어망들 중에서 가운데서 골라. 선생님 프람이 똥프랍니다 해서 농촌만 연상했는데요. 왜 또 푸른 그럽니까? 아이고 그때그때 달라요. 그죠? 예. 어멍어멍어멍어멍 아 어망 예. 여러분들 그 뭐 놀러가고 그랬을 때 그 어망에다가 고기 이렇게 된장 넣고 고기 잡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파란색이에요. 해보세요. 푸른 어망들 중에서 골라. 프람 어망들 중에서. 오케이? 아니 이게 무슨 뭐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와가지고 이게 이중으로 된 이중 전치사다. 아니 익히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우리는 이게 소용이 없다는 거죠. 다시 한번 모두 따라해 볼까요? 세상의 모든 말은 예. 예. 저 12번 친구 왜 안 해? 큰 소리로. 예. 세상의 모든 말은 뭐라고? 말로 익힌다. 그렇습니다. 밑에 한번 봅시다. 전치사 플러스 전치사 다음에 명사가 왔을 때 이걸 이중 전치사라고 한다. 그런 얘기죠. 누가 치사고 치사예요? 예? 여기 보세요. 누가 계속 애니메이션 돌아가고 있네요. 누가? 예. 제가. 예. 전치사. 됐어요? 전치사 이중으로 전치사예요. 전치사 전 이중으로 치사예요. 전치사하고요 이중으로 치사하다고요. 무슨 말입니까? 전치사 플러스 명사 형태, 즉 전치사가 이중으로 두 개 붙었을 때 우리는 무슨 전치사? 이중 전치사다라고 얘기한다고요. 그죠? 지금 여러분들은 그 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이 대부분 많네요. 그죠? 지금 예, 그렇죠? 지금 시간은 이렇게 이제 그 학교들을 졸업하고 아마 또는 뭐 재학 중에 이렇게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있는 학생들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나 대학생들이나 아, 그 이쪽에 지금 저 12번 아 14번 친구는 대학생입니까? 아, 그렇습니까? 대학생이나 공무원 시험 준비생이나 여러분들이 이 영어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제가 맨날 방송을 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우리네들이 이것들을 보면서 뭐 문법적으로 전치사 플러스 명사 꼬는 이중 전치사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어쩌고저쩌고 그렇게 하려지 마시고. 그죠? 그것들 가운데서 가운데 뭐뭐 중에서 어멍 뭐뭐로 붙어 서 그렇습니까? 프람. 만약에 프람 어멍을 갖다가 용법으로 익히라고 한다면 차라리 말은 말로서 익히는 푸른 어망들 중에서 골라 이렇게 정리하라는 얘기까지 했어요. 그죠? 마지막으로 전명구라고 하는 것의 기본 원칙은 아무리 어떤 어려운 것이 나오더라도 모든 전명구는 알아 원, 알아 투, 알아 쓰리 셋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예, 그 전명구가 전치사 자체가 걷기지 을를 특히 타동사구 같은 데서 그거 나오면 무조건 명사구예요. 그죠? 전명구 전치사 두 개가 왔지만 가운데서처럼 뭐뭐에서처럼 조사토씨가 의하는 할턴이라고 하는 말이 붙었단 말이죠. 그럴 때는 그건 형용사구 알아두라는 거지요. 여기서처럼 뭐뭐서 가운데서 고르다라고 동사를 꾸몄으니까 당연히 형부동문 꾸미면 쓰리 즉 부사구다. 오케이? 자, 그 밑에 애니메이션 돌아가고 있는데 누가 치사하고 치사예요? 예, 전치사. 오케이? 그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단순히 이중전치사라는 문법을 공부한 게 아닙니다. 뭘 공부했어요?
among these. 예, 이것들로 붙어서 이것들 가운데서 From among these. 예, from among these를 공부했습니다.